3kg 이상 빠졌다. 홍성원님 안녕하세요. 딱 때리러 갔는데. 아 반갑습니다. 지겨찍게 눌러주세요 형님. 병역하세요. 동사하러 갔더니 네. 3kg 빠졌다. 3kg. 근데 이 형님이 만약에 뭐 땀을 흘리든지 뭐 나보다 늦게 가든지 그거는 이제 짐이 무거워서 그랬던 거고 사실은 만약에 이 형님 만약에 저보다 못 걸어가고 못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제가 잘 올라가는 쪽 올라가다가 중간에 제가 이제 확 꼬꾸라지면은 결국에는 이 형님이 리더예요. 맞잖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경험자가 리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초보자이기 때문에 뭐 그냥 선무당이 사라진다고 앞에서 뭐 짐도 없이 왔다 갔다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지. 사실은 그거 코스가 이게 어려운 코스가 아니라서 나도 코스가 어려우면은 결국에는 꼬꾸라집니다. 그러면은 이 형님은 이제 뒤에서 천천히 가시다가 결국에 이 형님이 그래, 길 잘못 떠서 가다가 여기 아니야 다시 빼기야 이러고 네. 다시 했잖아. 그렇죠. 짐덩이 들고 간 거죠. 저 원래 그 얘기도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혹덩이를 달고 가는 거야. 왜냐하면 초보자니까 무슨 강아지가 눈 왔을 때 막 멋모르 막 뛰어다니는 그런 느낌이야. 여기 좋다. 오 여기 좋다. 오 형님 여기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오 혼이야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거기 길 아니야. 거기 이렇게 딱 그런 상태예요. 그런 느낌. 혼이야 거기 아니다. 아 여기 숙소는 아 싱가포르 퍼스카이가 이제 캐나다에 사시는 분이고 아, 반갑습니다. 싱가포르에 갔어요. 아, 금융의 도시 예. 싱가포르의 이제 부자들이 많아요. 국제 도시 싱가포르 이제 회계사들도 많고 국제 회계사 많아요 거기. 국제 회계사 준비하는 사람들 와, 띠느님이 매니저를 잘하네. 아, 여자분들이 원래 매니저. 오늘 잘하네. 원래 여자분들이 채팅도 이쁘게 치고. 채팅도 이쁘고. 사람도 보면은 인사도 잘해. 좀 매크로나 뭐 이런 것 좀. 그런 거 아니면. 아니,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그런 거 나 싫어해. 나 매크로를 싫어해. 매크로로 도배치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해. 나는 그냥. 가끔씩. 그냥 가끔씩. 손글씨가 좋듯이 기계식으로 복사해서 붙이는 거 있지. 그냥 그런 거 제일 싫어. 그냥 자기. 그때 사람마다 사람에 맞게 손글씨로 채팅을 일일이 쳐주는 게 형이 제일 그래서 제일 전부 다 손글씨로 쓰거든. 매크로 쓸 줄 몰라서 전부 다 손글씨로 썼어. 그래서 뭐냐면은 내 멘트 뭐냐 우리 형이 마이 사울스 이거 하나 이 하나는 맨날 다르게 쓴다 어쨌든. 근데 이 형이 이발하니까 이사가 훨씬 좋대. 아까부터 깔끔해? 깔끔해. 좋아? 뭐 장가가려고 이거 선보로 야 이거 맞죠? 뭔지 아냐? 이 머리를 누가 깎은 줄 아냐? 넌 알면 깜짝 놀랐거든. 이 머리를 누가 깎은 줄 알면 몰라요. 방송이? 아, 방송이 아니야. 가족 비방이야. 이렇게 본인이 아는 지인이라면 아니야, 꺼야 돼. 그쵸? 꺼야 돼. 아, 예, 얘기하지 않았어. 꺼봐. 안 했지. 1초만 꺼봐. 됐지? 네. 아, 인도네시아 가요? 아이고, 여행 다니는 거예요? 휴가예요? 아니, 그런 사적인 거는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개인의 사생활 같은 거는. 뭐 개인정보야, 개인정보. 말할 의무도 없고, 뭐 이렇게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은, 뭐, 저런 입장에서는 별로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나이도 이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나이라든가 사는 것 아니면 뭐 결혼의 의무 사는 거는 네가 맨날 얘기하잖아 이 새끼야. 아니 대놓고 얘기했잖아. 아니, 이씨 아니 지나가면서 말했지만 지나가면서도 얘기하잖아 이씨. 너 다 얘기했어. 아니, 지나가면서 말할 수 있는데 누가 만약에 직접적으로 어디 살을 이렇게 하면 말할 필요 없잖아. 그렇지. 그거는 왜냐면 그게 당연한 거야.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자 역행방송 매니저 출신이기 때문에 여자 캠방송 매니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다 굉장히 까다로워요. 여자한테 나이, 사는 거, 뭐, 그거 물어보면 그냥 강태야. 옛날에는. 옛날에 강태였어. 근데 요즘에 그런 거 없지. 요즘에는 많이 그래도 그런 거 막 잘 하더라고요. 오히려 요즘에는 뭐 서로 사는 거 말하면서 뭐 친목 따지면서 막 굉장히 시청자랑 친해지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했어요. 옛날 10년 전에. 지금이 아니고 10년 전에 했었어. 10년 전에. 제가 매니저도 했었고 뭐 시청자였고요. 안티 약간 악질 억울한 분도 있고 억울한 작가고요. 인방결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시청자 중에. 근데 그 아이디 삭제하고 방송을 시작한 거예요. 제가 보는 방송이 이게 약간 메이저병 걸려갖고 메이저병이 아니고 메이저가 됐어요. 마이너에서. 그래서 좀 옛날 감성이 없길래 제가 보이는 바 라이더를 보고 제가 해보려고 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방송이 솔직히 얘기하면 너 옛날 방송을 했던 거나 이런 거 탓탓 털려면은 형은 다 탓한다. 그거 말 내가 형은 지금 형이 지금 본 모습 내가 봤던 본 모습만 보려고 해서 옛날 방송을 내가 아예 내가 네 거를 아예 안 보니까 그렇지. 만약에 형이 진짜 나쁜 마음을 갖고 너 옛날부터 다 털려면은 뭐 어렸을 때부터 그거 다 털 수도 있다. 요즘에는 세상이 그 털는 게 내 옛날 직업이었다. 그러니까 요즘에 옛날에 뭐지? 그 요즘에는 세상이 좋아졌고 개인 신상 같은 거 다 걸려요. 왜냐면 본인이 어디에서 쇼핑한 거, 인터넷 쇼핑한 거 다 나와. 맞잖아요. 다 떠. 뭐 뭘 샀는지도 다 나와요. 에휴, 뭐 10년 조금만 털겠습니까? 얘 초등학교부터 뭐 그 사진까지 나와 있는 온라인에 나와 있는 거는 털라면 다 털 수도 있습니다. 내 것도 다 털렸는데 누구 걸 못 털겠어. 나 온라인 사진 요즘에는 해킹도 막 다 돼갖고 조심해야 돼. 아무튼 뭐 아 털릴 거 뭐 그렇게 있진 않죠. 왜냐면은 형 근데 제일 안 좋았던 게 뭐냐면 그 현대카드 있잖아. 현대카드하고 네. 삼성카드 그 털렸을 때 해킹 당했고 내 개인정보들 다 다 털렸을 때 해킹돼서 털렸는데 뭐 사과했나 어떻게 변상 안 했지. 변상이 아직도 안 했지. 뭐 굉장히 피해 형이 삼성카드도 있고 현대카드도 있거든. 다 털렸는데 피해 보상이 아직까지도 안 됐지. 그걸 천문학적인 그런 피해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거 근데 변호사 붙여갖고 뭐 되게 민감한 사람은 보상 다 했어. 보상 다 했어. 거야. 했는데 왜냐면 자기가 이제 신분이 되게 특별한 사람이거나 굉장히 또 뭐가 신분이 캥기는 사람들 그걸로 이제 경제적인 어떤 손해를 많이 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신분이 털려갖고 그렇지. 아니면 사업적인 문제, 뭐 신뢰 문제 이런 거 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소송 걸어갖고 다 받아내지 피해 보상을. 피해가 굉장히 크고 개인이 아니고 어떤 아니 근데 그렇게 개인이 할 수 없어. 같이 합동을 해갖고 변호사 한 명으로 써서 같이 공동으로 저걸 해야 금액이 커져갖고 하는데 제대로 이 형이 소송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구나. 맞아요. 그런 거 공동으로 해요. 여러 명이 한꺼번에 피해 사실을 한 명이 당한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당하면은 더 그게 법적인 효과가 더 큰 거야. 어떤 피해 그런 사실이 굉장히 더 커. 검사뿐만 아니라 판사도 심각하구나. 이거 심각한 사회 문제. 이거는 진짜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판결을 이게 쉽게 보통 대우는 가볍게 넘기지 않아. 보통 대우는 다 중대하게 피해를 본 사람들한테 많이 판결을 해줘. 판례도 그렇고 내가 알고 있는 판례도 많고 그렇게 해서 많이 해줘. 하는데 이 형님 말이 맞아요. 진짜 그래. 이 형님 하는데 경험이 있으니까 어떻게 잘 근데 그래도 그 사건 자체는 내가 털렸던 사건 자체는 좀 복합 다박적인 게 좀 많아. 그래갖고 그게 지금 10년 가까이 판결이 안 나. 소송 걸려있는데 판결이 안 나는 사건이야. 한 20, 30년 지나면은 날 거야. 내가 이제 죽을 때쯤 되면은 그때쯤 되면은 뭐 판결이 날 거야. 그러면은 아무 소용 없어. 그럼 뭐 우리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바로 속전속결을 원하는 거지. 회장님 모르시는 게 없어요. 그래요. 아, 이 형님은 그냥 말이 없이 묵묵히 있지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아, 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슨 상황인지 눈치도 빠르고요. 센스도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내가 볼 때는 깜짝 놀라요. 어?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내 방송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고 있고 어떤 분위기인지 다 알고 있고 다 알아. 다 알아. 그냥 말이 없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고수인 거예요. 왜냐면은 하수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잔소리하고 뭐 어떤 부분에서 뭐 자기가 안다고 아는 척을 하는데 고수 같은 경우에는 절대 아는 척을 티를 안 내. 다 알면서도 그냥 가만히 뒤에서 보고 있는 거야. 그게 진짜 고수입니다. 근데 이 형님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다 알면서도 그냥 지켜보는 거야. 더 높은 위치에서. 멀리 보는 거야. 넓게. 또 장기로 보는 거야. 그 순간에 웃기서 뭐 이렇게 뭐 내가 뭐 아니까 뭐 이렇게 꼬집을 필요가 없고 쭉 보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보면서 말 못다 아니다 혼이야 그만하자 이걸로 딱 끝납니다. 됐지? 끝이에요. 이래요. 어. 됐지? 형이 한다고 하는 거지. 됐지? 끝이에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 형님이 약간 성격이 굉장히 좋고 자기 어떤 자기 어떤 생각이라든가 이런 거는 확실하면서도 남한테 부담도 안 주고 피해도 안 주고 그냥 부담을 안 줘요. 그냥. 근데 이렇게 성격이 좋은 사람 처음 봤어. 진짜. 그래서 부담을 안 줘. 전혀 부담을 안 주면서도 그렇다고 자기 혼자 자기 주장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 주장을 하고 있어. 자기만의 그 생각이 뚜렷해. 근데 그거를 부담을 안 주면서 그걸 이렇게 하니까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돼요. 나 그래서 이번에 또 꺼야 돼? 아니 진짜 너 데리고 진짜 이건 거짓말 아니고 네. 진짜 내가 지금 딴 사람한테 더 다 공포열을 할 수 있어. 네. 진짜 다 공포열을 네. 해서 너 데리고 무조건 우리 강릉집에 가. 일단 아니, 먼저 가도 되지. 무조건 가서 하룻밤 자. 네. 일단은 먼저. 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일단은 전부 다 인사드리고. 응. 그리고 같이 자. 다음날. 네. 다음날. 그 다음날. 예. 강릉항을 가. 예? 네? 강릉항. 강릉항? 아, 항구? 아. 강릉항을 가면은. 네. 울릉도 가는 대편이 있어. 동해항도 있고 아, 뭐 울릉도에 가는데 하는데 울릉도로 들어가. 그래서 얘를 섬에다가 데려다 놔갖고 얘 섬에서 어떻게 행동하나 좀 보려고. 그러니까 여행을 가거나 이제 섬에 가면은 그 사람 본성이 드러나요. 본성이 드러나. 그리고 24시간 같이 있다 보면은 이게 그 사람의 그 진동. 넌 이미 24시간 나랑 같이 48시간은 이미 나랑 같이 있어서 이미 본성이 다 드러났어. 근데 이 형이 탈탈 털렸어. 이 형이 같은 경우는 나도 탈탈 너한테 탈탈 털렸지만 아니, 털린 거 없어. 이 형이 너도 털린 탈탈 털렸어. 나는 털렸을 거야. 나는 이제 이 형이 봤을 때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분도 상당히 그냥 모른 척 넘어가는 게 많고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건데 제가 저는 이제 이 형님을 생각할 때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형님 같은 경우는 그냥 넓게 마음을 넓게 쓰면서 굉장히 사람을 부담도 안 주고 그냥 편안하게 해요. 제가 좀만 뭐 이렇게 오히려 저를 맞춰주는 것 같아요. 제가 뭔가 불편한 자리에 있으면 이 형님이 싹 이렇게 그걸 대놓고 너 이게 불편한 것 같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제가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해줘요. 제가 그걸 좀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만났는데 편안하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형님이 옛날에 영업을 했어요. 그런 일을 해서 그런지 사람 심리를 잘 파악하고 그런 거를 굉장히 그렇게 하는 분이 프로예요. 아, 그래서 제가 좀 두렵죠. 제가 혹시 실수한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내가 실수하는 걸 몰라. 내가 실수를 해도 이 사람, 이분이 상대편이 넘어가면은 나는 계속 모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내가 하는 스타일을 하면서도 미처 파악을 못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하면서도 계속 이렇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까봐 겁나요, 사실. 근데 사실은 이 형님한테 뭐 기분 나쁘게 하고 싶은 그런 의도는 전혀 없어요. 뭐 제가 기분 나쁘게 하거나 예의 없거나 아니면 좀 이 형님한테 좀 뭔가 상태가 안 좋다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때요?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이분. 네, 내가 볼 때. 처음 만났을 때 그랬어. 처음 만났을 때. 코카비 연습할 때 코카비하고 블랙을 교주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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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에 교주님도 있어요? 아니 코카비는 있어 교주님 나갔잖아요. 어 교주는 나갔지. 아 어그로 교주는 와 교주 들어오는 순간 코카비하고 붙어갖고 장난 아니야. 그래서 조심해야 돼. 코카비는 지금 내일 출근을 해야 돼서 12시 넘어가니까 잘 넘어서 아마 잘 거야 지금. 씻고 잘 거예요. 어, 지금 잘 시간이고 내일 아침에 출근해야 되잖아 코카비. 어. 그러니까 코카비는 채창 안 쳐. 채창 칠 그것도 없고 식사하세요. 식사하시고 이제 배추님하고 스피드님하고. 아 배추님 아직도 있어요? 어. 배추님도 일하고 있을걸요? 요즘 채창 안 치는 거 봐서는 일하고 있는 거 같아. 그러니까 나는 내 방송 시청자 중에 뭐 기분 나쁘고 그런 사람 한 번도 없어요. 그래요. 좋게 받아들이려고 하고. 다만 이제 방송에 방해되는 그런 채팅 할 때는 좀 내보내겠다는 거. 그냥 방송을 방해하면 안 되잖아. 우리 방에 내가 나한테 나 까는 건 상관없어. 근데 내 방송 약간 민망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 다까지 모독하지 모독하기 나를 까는 상관없는데 내를 나를 까므로 해서 다른 시청자가 봤을 때 그냥 불편하거나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지. 그렇지. 거기서 방분이가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어 이 방송 왜 이렇게 개판이냐 이러면 그건 아니잖아. 벌써 봤어 아까 전에 걔 옆에 있는 애 너 오빠거나 그래서 널 무시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이 형이 정확하다. 이 형이 무섭다. 어이구. 그리고 와, 이 형이 진짜 그래서 내가 너 거기서 음료값을 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네가 지침을 주고 있다가 음료수 마셔서 네가 걔네들한테 보충을 받고 한 20분만 있다가 저 이제 가겠습니다 하고서 우리 회장님이 오라고 했습니다 가겠습니다 해서 나와야 되는데 너는 어떻게 되느냐 네가 돈을 내고 애들한테 사주고 그 다음에 딱 하다가 너는 계속 있다가 회장님이 오라고 해서 가겠습니다 나오다가 다시 들어와갖고 다시 앉아서 다시 얘기하고 있어. 이러면 회장님 나 입장에는 이 새끼가 온다는 거야. 아니면은 안 온다는 거야. 이렇게 된 거야, 벌써. 그러니까, 열받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 난 거기다가, 친구까지 들어와 있는 입장에서, 올 거야? 안 올 거야? 올 거야? 안 올 거야? 지금 안 온다는 거지? 어, 알았어. 어, 네 맘대로, 네 적반대로 해. 어, 알았어. 난 내 맘대로 할 거야. 그게 아니라 정신이 없었어. 채팅도 못 읽고 뭐 괜히 그 말고들은 그냥 다른 사람 방송하는 거 꽁무니만 쫓아다닌 거예요 오늘. 뭔가 왜 야구는 비하해? 얘가 처음으로 이제 투수 사줬어. 몇 개로? 7개. 7개 사준 사람이 없어요. 7개 이상 내 방송 투수는 안 터져. 7개 이상 사준 사람이 7개가 제일 많아 지금. 야 기아 팬들 시장 나오는 안티야, 안티. 안티요? 근데 임시 매니저예요. 금방 나갈 거예요. 아. 고정 매니저가 아니고 지금 준 거예요. 풍선 쐈으니까 이해치 못하니까 석이라도 보여야지. 라고르 기아가 또 7개를 도와줬잖아요. 후원을 했죠. 아! 교수님, 아! 또 왔네. 와. 또 왔다. 분위기 좋으니까 바로 들어와서. 분위기 맞추고 바로 들어왔대. 와. 아! 역시 여러 편에 꽃가비하고 교수님하고 딱 둘이 딱 들어와야 나는 저게 빨간색이 뜰 때마다 심장이 벌렁 심장이 벌렁 와 이거 어떻게 되냐 왜냐면 어 야, 방송을 교수 블랙격 아 방송을 와 어떻게 또 어떻게 될지 위태위태하다. 왜냐면 빨간색 뜨면서 블랙볼 형님이 딱 뜨면서 기아 안티는 아니고요. 어 기아 형님이 어디 TV지? LG? LG. LG. G 잡으러 온다고 하더라고. 오늘 LG가 이겼어. 어 아니에요. 스피드 형님 열혈 얼마 안 남았는데 사실 열혈이 문제가 아니고 저 형님이 안티기 때문에 가슴 철렁하다는 얘기. 안티 팬이기 때문에.
안티 열혈. 열혈 중에 안티예요. 같이 응원하면 되는데. 근데 제가 그 광주구장 갔었거든요. 광주구장 갔다가 내가 실망한 게 있었어. 광주구장에. 그 팬들이 너무 아니 광주구장에 먹거리가 없어. 맛있는 게 없어. 거기에 어? 기대가 어. 인정? 오늘 기아 졌다고? 기아 졌어요. 어, 띠네가 LG 응원하는데? 어? LG 아니야? 트윈스 아니야? 아니야, 기아 팬이야. 봐. 띠네도 기아 팬이야? 봐. 어, 뭐, 안 보여. 아, LG 치고 기아 치고. 띠네는 LG 치고 기아 치면 안 돼. 둘 다 응원했어. 둘 다 응원하고? 뭔지 모르겠어, 안 보여. 어, 4-2요? 아. 몰라, 아직 안 봤어, 난. 기아, LG, 기아. 어쨌든 나는 그 인천 SK 띠네가 아 맞다 띠네는 인천 띠네 근데 야구 모자수도 귀엽겠다 쟤는 띠네가 야구 유니폼 입은 거 보셨으면 좋겠다 디펜딩 챔피언 어쩜 같은 귀여워. 소리 하고 있는데 누가 디펜딩 챔피언이야 기아가 그래 기아가 우승은 7번인가 8번 했어 한국 시리즈 우승은 7번 8번 했어 디펜딩 챔피언 챔피언은 아 SK가 디펜딩 챔피언이네 그치 SK가 11번? 기아가 그래 기아가 11번 우승은 했어 했는데 아, SK요 SK 아 기아는 11번? 아니야 아, 기아는 우승 전체 통합 우승은 기아가 11번 했어 빅토리 11 했는데 빅토리 11 그래 V11이지 이씨 LG는 씨야 V2다 이 개이씨 너 열받게 하지 마. 5917.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LG가 우승하는, V, 우승하는 게 몇 번일지 한번 보자. 어? 제발 좀 우승 좀 해라. 아, 야, 나는 2010년도부터 내가 2013년도부터 LG, 아, LG 우승이 94인가? LG 우승을 원했거든? 지금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아 나 진짜 눈물 난다 걔네들 좀 어떻게 좀 아 좀 롤렉스 아직도 못 받았는데 그게 무슨 말 롤렉스가 뭐예요 축제 한 잔님 반갑습니다 아 축제 형님 안녕하세요 네 지글찾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 아 보이는 라디오 요즘에 볼 거 없습니다 제 방송 이제 커져야 됩니다 나는 제일 아까 떠오던 투수가 누구냐면 정현욱 삼성의 전형욱이라고 네. 써 전형욱이라는 투수가 있어 요즘에 보이는 그 라디오 많이 죽었습니다 새로운 캐릭터가 필요합니다 야, 아프리카에도 야구는 기아야? 보이는 라디오 여러가지 방송이 있습니다 알아? 재밌어요 즐겨찾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 예, 즐겨찾기 해놓으면은 전형욱 커져요 그러면은 삼성. 저도 이제 재밌는 방송 돼요 예. 왜냐면 저도 마찬가지로 시청자지만은 그렇지 야구 이야기 좋아. 아, 야구 이야기 좋아요? 아... 야구 이야기 중이네요. 전용기 삼성 레전드? 아, 중계잖아요. 아, 전용기 삼성이었거든. 진짜 예전에. 근데 전용기 LG로 넘어와서 LG에서 한 해인가 두 해 정도 했었어. 한 해 반 정도 했었어. 근데 내가 전용기 아, 진짜 코치? 좋아했거든. 진 코치? 삼성 레전드인데 지금 코치 근데 아 지금 어디 코치야? 전용기 삼성 코치인가? 삼성 맞아, 레전드인데 삼성 레전드야 아 야구보다 네. 축구예요? 축구 한 장님? 저도 축구 좋아해요 네. 아 이전 이병규는 지금도 맨 그 거기서 LG에서 맨 저거지 맨 LG 식사를 안 하시고 계속 물만 드시니까 식사를 하세요 아 피파예요? 아 피파 너 야구는 기아야 그 저거 알아? 그 너 이상훈 LG의 이상훈 어 니네가 축구도 잘 알고 그 킹 니네야 너 이상훈 알아? 뭐 이상훈? 이상훈 형님이 요즘 그 MBC에 투수? 어? 이상훈 알아? 그래 이상훈 그 형님이 원래 중앙대 그 감독 계셨어 이상훈 라커 아니에요?
야구가 투수야. 머리 긴 사람? 어. LG 그때. 저는 음악을 좋아하니까 알아요. 맞아, 맞아. 맞아. 기아, 기아님. 야구 보지만 음악은 잘합니다. 나는 그 역사, 야구 역사를 내가, KBO 역사를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야구 매니아, 야구 되게 오래 봤던 거지. 나는 LG의 MBC 청룡의 골수 어렸을 때 완전 골수라서, 나 MBC 청룡의 그 어렸을 때 그 옷잖아, 옷. 투수 옷을 내가, 옷을 내가 지금도 갖고 있어. 아, 옛날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청룡? 어, 언제 줄 거야? MBC 청룡. 그러니까, 80년대? 어, 80년대. 그때 그 옷을 내가 지금도 갖고 있어. 지금도 우리 집에 있어. 그래서 나는 그 자부심 하나로만으로 나는 원래 경상도 사람이거든. 근데 나는 MBC 청룡을 좋아했었어.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 삼성팬이야. 경상도 서울 사람이지만 우리 엄마가 경상도 사람이라 경상도 내려와서 살았거든.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삼성팬이야. 근데 나는 MBC 청룡이야. 완전